자, 따라합니다. 몸도, 따라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적인 것도 성장해요. 계속 다운되면 안 되겠죠? 몸도, 마음도, 경제도, 상황도 계속 다운되면 안 되겠죠? 우리 계속 성장하고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몸도. 자기 딱 마음에 딱손 올려 봅니다. 두 손. 따라합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적인 것도 237 나라 살리는 것으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알겠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뇌는 뭐라 그랬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몸도 지금 키가 아니에요. 조금 내년에 소년부가고 중등부가고 고등부가고 하면 키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키가 계속 자라겠죠. 근데 몸만 자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거, 생각, 마음은 안 자라고 몸만 자라면 안 되겠죠. 이상하겠죠. 몸은 어른인데 마음, 생각, 뇌는 하나도 안 자라요. 영적인 것도 하나도 안 자라요. 그러면 이상하겠죠. 따라합니다. 몸도, 마음도, 영적인 것도 오직 복음으로 성장해요. 알겠죠? 우리는 갈수록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옆에 얘기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자, 오늘 한번 예배 잘 드렸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렘넌트의 24 캠프. 나를 살리는 캠프. 우리 이번 여름 방학 주제는 렘넌트의 24 캠프입니다. 렘넌트가 24 해야 될 부분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캠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따라합니다. 나를 복음으로 살리고요. 나의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고요. 237 나라를 복음으로 살립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방학 동안 우리 렘넌트들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쑥쑥 자라는 영적 성장이 있는 캠프가 되어지시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138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내 마음, 생각, 영혼, 몸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게 하옵소서. 자, 3은 우리 남자 렘넌트들만 읽습니다. 시작. 이 시간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아멘. 8은 우리 여자 렘넌트들만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사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 아침마다 우리 렘넌트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237을 살리는 공부. 알겠죠? 우리가 하는 공부도, 우리가 하는 일도 237을 살리는 공부고 237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포기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공부도 포기, 영어도 포기, 수학도 못해 포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2, 3, 7을 살리는 영어, 2, 3, 7을 살리는 수학, 2, 3, 7을 살리는 놀이. 알겠죠? 우리 모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2, 3, 7과 연결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공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요. 자, 이번 렘넌트 20자 찬양입니다. 우리 강혜람 선생님하고 닌 선생님 좀 같이 불러주세요. 여기 가사 보고 요 붙여가지고 자, 1절 가사를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 정치와 포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막혀요. 자, 따라합니다.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길이 막혀요. 알겠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자, 우리 이거를 자 저거 읽어볼까요? 시작.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이거를 먼저 부르려니까 좀 약간 높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자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그거 틀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자 사 자 따라합니다. 사 준비됐어요? 음정이 나시면 됩니다. 저도 약간 불안한데 사람 시작.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면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상 정치와 포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오, 박수! 오! 이거 어려운데 진짜 연습하셨네요. 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길이. 와, 전도사님 이 가사 딱 듣는데 지난주 오예배 때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와 너무 은혜 됐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 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뭐 하러 간다고요? 살리러 갑니다. 아, 시작. 우리는 도움 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자, 후렴 시작. 렘넌트의 24는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리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2, 3, 7, 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자, 그럼 2절하고 후렴을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며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도움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자, 크게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긴 자 현장 살리시 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천종족의 정복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박수. 야, 야, 진짜 잘했어요. 지금 요 찬양을 우리 랩런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지금 흐름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따라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올 여름 동안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야, 이 가사가 우리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최고예요, 진짜. 자, 우리 전도학 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2022년 7월 16일 렘넌트 전도학. 없어지지 않는 것. 자, 서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론, 보좌, 흑암, 영원. 시작. 이 보좌 영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흑암 세력, 사탄, 지옥 영원합니다. 안 없어져요. 더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과 렘넌트와 모든 불신자의 영혼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 흑암, 영원 세계 어떻게 만났냐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보좌, 흑암, 영원. 영원은 영원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지옥은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디 가죠? 지옥에 갑니다. 영원한 불지옥에 갑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어디 가나요? 영원한 보좌, 천국,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뭔지 오늘 렘넌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식주 속에서 영원한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본론입니다. 자,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건 뭐라 했죠? 따라합니다. 보좌, 흑암, 영혼. 요 세 가지가 영원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의식주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은 따라합니다. 나의 삶. 렘넌트들이 특별한 거 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별하게 놀고 특별하게 페스티벌하고 특별하게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거 있죠. 내 삶에서 매일 보는 거 있죠. 내 삶에서 매일 먹는 거 있죠. 그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매일 내가 하는 내 집에서 하는 나의 행동들, 그거는 전도사님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여러분들하고 전도사님하고 24시간 같이 안 보내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것들은 내 삶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는 거, 아침에 내가 먹는 거, 아침에 내가 하는 것들 있죠. 그 매일 하는 것들이 뭐냐?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번 1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보좌, 사탄과 흑암과 지옥,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있는 거라니까요. 자, 내 삶에서 나는 따라합니다. 보좌의 배경. 이거 누려야 되겠죠?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지옥 배경. 지옥 아직 안 갔어요. 지옥 가지 않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돈이 많고 엘리트고. 근데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가장 심한 단어가 뭐냐? 죽고 싶다. 아, 정말 죽고 싶다. 이건 뭐죠?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삶 사는 거예요. 아,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다. 우리 집은 지옥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 그 싸움이 내게는 지옥 같아요. 지옥 같은 삶이 있죠. 근데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에 임해요. 그게 뭐냐? 보좌의 배경 가진 사람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상황이 어렵든 말든 상관없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우리 가족에게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우리 학교에도 내가 가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우리 교회에도 내가 오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게 뭐냐? 보좌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2번 시작. 세계관. 그리고 뭘 준비해야겠지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알려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올바른 기독교,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 가잖아요. 밖에서 사람 만나잖아요. 괜찮아 보여요. 자, 우리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멀쩡하게 보여요. 멀쩡하게 보입니다. 근데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학교 가고 밥 먹고 돈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요, 사탄 나라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잡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세상의 방법을, 코스를 따라갑니다. 결혼하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밥 먹고 다 하는 거 있죠. 쇼핑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데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그것도 세상의 코스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잡고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결박할 뭘 알아야 되냐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나라, 흑암 나라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자, 마지막 보좌입니다. 우리 노란 색깔 글씨 있는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우리 배경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세력이 그 사람의 배경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보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거는 영원히 남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자, 마지막 시작. 내가 어딜 가든 네 삶과 네 학업과 네 산업과 이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전도도 안 하는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유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세계 복음화. 오직 복음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다니고 있어요. 뭐 하는 교회요? 세계 복음화와 따라합니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와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다니고 있잖아요. 감사하죠? 우리 랩런트 여기에 진짜 감사해야 돼요. 해외에 있는 랩런트들은 특별히 오직 복음 세계 복음화 안 하는 교회에 가는 랩런트들 가지 마라 어저께 얘기하셨는데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눌릴 필요가 없어요. 지옥 배경, 사단 배경 가진 사람들 보면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보좌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네 학업이 여기서 나와야 돼. 내 학업이 이것 작품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삶 속에서 잘 보세요. 오늘 전도학입니다. 영원한 것을 내 삶 속에서 누려요. 근데요, 그 영원한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보좌의 배경. 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나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이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 사실은 놓치면 안 돼요.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가 나와야 된다 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도 내 삶이요 보좌의 배경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랩런트들의 뭐요? 학업.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이 보좌의 배경에서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성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안 될 거예요. 아마 2, 3, 7은.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요거를 요번 주간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입니다. 알겠죠? 네. 네, 요까지. 전도학 영원한 것 했습니다. 안 되면 그냥 할게요. 네. 응? 안 돼? 아, 돼요, 돼요. 그냥, 네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봅시다. 시작. 나는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는데, 봅시다. 짧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예요?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렘넌트들 성경 구절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합니다.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나예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나는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나, 공부 못하는 나, 비교당하는 나,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이번 주제입니다. 나는 뭐냐? 따라합니다. 플랫폼. 내가 플랫폼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렘넌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친구들이 붙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미국에 있어도 와요. 중국에 있어도 와요. 이 오직 복음이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모인다. 모여요. 내 한 사람에게 모이고 그 한 사람이 플랫폼이 되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와치타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힘을 누리고 있으면 파수망대로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따라합니다. 살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나 때문에 힘을 잃는 게 아니라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살아요. 힘을 얻어요. 그냥 뭔가 같이 있으면 좋아요. 뭔가 같이 있고 싶어요. 불신자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내가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친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압다니까요. 그래서 파수망대는 살리고요. 안테나로 모든 사람, 모든 237 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누구 때문에? 나. 오직 복음 가진 내가 플랫폼이고 오직 복음 가진 내가 파수망대고요. 오직 복음 가진 나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소통됩니다. 다 살아나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나를 살리는 캠프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같이 뭐 하셔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 주무시면 안 되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요. 요게 우리 여름 캠프 동안 영적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 또 사단과 또 세상과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여름 캠프를 놓고 중요한 응답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 자, 허리를 딱 펴고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이번 여름 방학
또 캠프, 여름 성경학교 동안 절대로 내 수준으로 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하고 나서도 마음에 뭔가 아 괜히 했어, 뭔가 참여했는데 재미없어, 뭐 여름 성경학교 재미없어, 아 이 친구 마음에 안 들어, 아이 오늘 WRC 메시지 뭐 안 들어도 돼, 내 수준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받아야 되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오늘부터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 싸움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뭘 주시냐?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요거를 반드시 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올 여름 방학 성경학교를 통해서 마음에는 뭐만 남아야 되냐? 좋았다, 싫었다, 밥이 맛없었다, 힘들었다, 그만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말씀. 말씀만 딱 마음에 남아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궤 옆에 있었던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다 했죠. 따라합니다. 말씀과 함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혼, 육신, 마음, 생각까지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여름 훈련, WRC, 또 여름 성경학교 동안 따라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몸도 다 살리고 가야 돼요. 알겠죠? 다 살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살아나야 돼요. 우리 가정도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살아나야 돼요. 우리 안 믿는 아빠도 살아나야 됩니다. 마지막 이사야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놀러가는 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전도사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8월 첫째 주, 둘째 주 주간에는 첫째 주, 특별히 첫째 주 주간에는 여행 스케줄 잡으시면 안 돼요. 휴가를 잡으시면 안 돼요. 무슨 휴가? 교회랑 상관없는 휴가를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렘넌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은혜 받는 것에 집중. 조금 좀 하시던 거를 좀 놔두세요. 좀 하시던 것도 좀 놔두시고, 좀 급한 것도 좀 놔두시고, 은혜 받는 데만 좀 집중하세요. 이게 제한된 집중이죠. 조금 뭐 집에 뭐 일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습니다. 또 여름 이 성경학교 하려고 하면은 너무 또 스케줄도 많이 생겨요. 근데요, 조금 놔두세요. 문제도 좀 놔두시고. 아시겠죠?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면 일은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는데요, 하나님은 237 갈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동안 일을 해서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할 때마다 내 영이 계속 살아나야 돼요. 자, 그래서요,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제한된 집중. 다른 부분은 조금 차단하시고요. 좀 쇼핑 같은 것도 좀 차단하시고요. 좀 집중이 안 될 것 같다 싶은 것들은 좀 차단하세요.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차단하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한번 가져봅니다. 여름에. 언제 해보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이번에 장로님들은 유 목사님이 아,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1번에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62편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제한된 집중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랑 하나님 함께 하심이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황이 노예고, 상황이 감옥이고, 상황이 가난하고, 상황이 고하고, 이거 다 상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난한 거, 상황이 어렵다, 상황 당연히 얘기할 수, 노예, 감옥, 가난한 거, 고아, 엄마, 아빠 없는 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상황에서 누렸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알겠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거기가 감옥이든 노예든 거기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393의 비밀을 누리고요, 우리 여름 훈련 기도 제목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름 훈련을 통해 영원한 것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영적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이 전달되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렘넌트 24 캠프로 오직 복음에 집중, 은혜 받는 것에 집중,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여름 훈련 되게 하옵소서. 여름 훈련 가운데 보좌의 능력이 충만케,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영적 무장하게 하옵소서. 렘넌트 부모 교사가 원네스 되어 영적 작품을 후대에게 남기게 하시고 시대 살릴 렘넌트들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동안 또 여름 훈련 동안 렘넌트들 볼 때마다 그냥 축복에 말하시고 축복에 기도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뭐 팔도 한번 만지시고 머리에 손도 올리시고 계속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 노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나갈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잘 보세요. 이 노트 안에 모든 내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안내장이 카톡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7월 23일까지, 언제까지요? 7월 23일까지 반별로 신청하시고 각 반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보면요, WIC 1강이 언제죠? 1강이 언제예요? 1강이 목요일이에요. 수요일 아닙니다. 목요일이고요. 2강이 언제죠? 2강이 언제예요? 에스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알겠죠? 착각하면 안 돼요. 밤에는 안 오면 안 돼요. 밤에도 와야 되겠죠. 금요일 봅시다. 금요일날 WRC 몇 강? 3강입니다. 그리고요, 랩런트 나이시 7시에 유목사님 전도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요 스케줄대로 우리 랩런트들 인도 받는데 여기서 12시부터 3시, 12시부터 4시까지는 CVDRP 노트에다가 모든 내용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권이 이제 작품이 됩니다. 그 노트를 언제 주냐면 7월 31일 주일날 줄 거예요. 그거를 두고 간다든지 잊어버리면 다시 주지 않습니다. 그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점심 간식 제공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도 챙겨주시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여름 성리학교입니다. 몇 시까지 오는 거죠? 안 보이죠 잘? 9시에 시작이면 적어도 몇 시에 와야 돼요? 7시. 승아 7시 올래? 자, 적어도 8시 한 50분까지는 오셔야 돼요. 항상 시간을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빨리 오셔야 돼요. 이날은. 그래서 9시부터 교사 기도회 준비해서 찬양을 하겠죠.
찬양팀 손 들어봅니다. 나 율동팀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드세요. 자, 율동팀만 얘기합니다. 나는 찬양을 맡은 영적 지도자다. 이 렘넌트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초등부 다 전달됩니다. 그럼 다시 손 들어봅니다. 그러면 요 렘넌트들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요 렘넌트들의 상태가 다 전달되겠죠. 자, 찬양을 하고 나면 뭐가 있죠? 메시지를 합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11시부터 2시까지는 반별로 모임합니다. 몇 시부터요? 11시부터 2시까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복음성구, 구원의 길, 상담지, 포럼지 이런 부분들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생님들은 구상하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종이를 줘서 이거 적어라, 이거 써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것 전달 안 돼요. 그냥 하루 시간, 한 시간 때운 거예요. 기도하시면 구원의 길을 한번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럼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렘넌트 팀 사역 부분에 설문지를 나가면 렘넌트들은 따라합니다. 설문지를 따라합니다. 설문지를 정확하게 해요. 알겠죠? 정확하게 하는 게 성령님도입니다. 거짓말해서 체크하는 게 성령님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별로 할 수 있는 미션이 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먼저 점심시간은 반별로 먹습니다. 따라합니다. 점심은 반별로 맛있게 뭘 드실지는 선생님이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쪽 뒤에 반 박미영 선생님 반은 교사분이 세 분입니다. 하면 한 명씩 데리고 가셔서 그냥 드세요. 그러면 되겠죠. 굳이 여섯 명이 다 식당에 들어가는 안 가셔도 됩니다. 나눠서 가셔도 되고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언제까지냐? 따라합니다. 7월 2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알겠죠? 기간 엄수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일하시는 분들이 늦게 하면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스케줄이고요. 자, 찬양팀 연극부 딱 손 들어옵니다. 연극팀. 자, 일어나세요. 야, 맞네. 자, 찬양팀 일어나세요. 찬양팀. 자, 선생님들은 연극부하고 찬양팀 애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누가 하는지. 시훈, 연극부 일어나세요. 자, 따라합니다. 원네스. 연극부랑 찬양팀. 찬양팀은 찬양팀. 랩몬, 연극부는 연극부가 아니라 우리 다 원네스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극도 그냥 시청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원네스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도 원네스 될 수 있도록. 하면 여 앉아있는 애들은 나는 찬양팀 아니니까 찬양 안 해요. 찬양팀 아니니까 나는 찬양도 안 하고 율동도 안 하고 뭐 그냥 앉아있습니까? 구경합니까? 아니요. 이때만큼은 찬양을 해야 돼요. 알겠죠? 찬양팀 연극부 앉으세요. 잘했어요. 자, 잘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끔 전체 다 찬양을 할 수 있게끔 찬양을 안 부르는 렘넌트가 없도록 그렇게 원네스 분위기로 인도받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스케줄 적어놨고요. 자, 영적 군사반 임마누엘반 손 들어보세요. 영적 군사반 임마누엘반. 오케이. 요 두 반은 어디서 하냐? 따라합니다. 초등부실. 그러면 요쪽 두 분이 나눠서서 하고요. 지혜, 영적 서밋반 사랑반 세순이반 손 들어봅니다. 영적 서밋 사랑반 세순이. 세순이반은 지혜샘 2층. 그 알죠? 도서관이고요. 자, 3층. 오케이. 3층이고요. 자, 뿌리반. 뿌리반. 오직 복음반. 예배 승리반. 다윗반은 지하 건물로 갑니다. 지하. 지혜샘 지하.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교사들 모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합니다. 자, HRC는 HRC 뭐죠? 하나 렘넌트 대회. HRC는 따라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반별로 뭐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자, 반별로 메시지에 대한 포럼을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언제? 점심시간에. 티끼면 안 됩니다. 알겠죠? 티끼면 그날 전도사님하고 밤에 모여가지고 녹취하고 보험성구 쓰고 막 할 겁니다. 티끼는 랩런트들. 자, 포럼은 반별로 해주시고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마칩니다. 요까지. 자, 요거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자를 틈탑니다. 가장 약한 사람 공격합니다. 그래서 반별로 우리 선생님들은 깨어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박수 한번 시작. 또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교사분들 따로 모이셔야 되는데. 따로 모일까요? 그러면 너무 또 시간이 다 안 모이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따라합니다. 깨어있으라. 따라합니다. 깨어있으라. 지금부터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연극부 찬양팀 또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자,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보좌의 배경만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랩런트 24 캠프로 여름 방학 동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장되고 힘을 얻고 개발하여 237 나라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찬양팀, 연극부 모든 선생님들께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구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